그래서 옹미조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이 내지 초등학교 6회 졸업생인데 네. 그 당시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겼다는 벽화들 선뜻 마을 안내에 나섰는데요. 옛날에 이런 빨래대에서 맨발 걷고 네. 돌다리 건너고 네. 이렇게 할 때가 정말로 좋았죠. 아늑하고 경치 좋은 내지 마을 풍경과 꼭 맞는 아기자기한 그림들. 시간이 더디 흐르는 듯한 이곳에선 잊고 지냈던 동심까지 되살아납니다. 담장 넘고 이 옛날에 이 어린 시절에 이거 보면 옛날 민속 노래 눈튼게. 아저씨도 신났었네요. 제가 이 담장이 넝쿨로 보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났지요. 저는 시험공부할 때 좋겠어요. 그런 주민들이 있어 더 정겨운 섬 여행.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엔 집 담벼락마다 시계 한 편씩 걸려 있습니다. 이 마을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김형도. 어머니, 예. 말씀 좀 물어볼게요. 여기 저기 보니까 저기 시 적혀 있더라고요. 저분이 누구세요? 그 집 아저씨인데 동네 사람이 다 시인이. 그 어머니도 시인이에요? 내도 시인이지. 어머니도 시인이고 할머니도 시인이에요? 네. 저 시 좀 보여주세요, 시. 갑시다. 어머니 시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 시. 이게 바로 어머님의 시인데요. 와. 안악고 오징어? 응.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남자들만 갔는데 여자는 내 혼자 뺏기라. 제일 불편한 것이 있었어. 뭐고 하면은 화장실. 그래 시로 적었어. 불편함을 시로 승화시키셨네요. 젊은 날 남편을 따라 오징어 잡이 배에 올랐던 힘든 시간을 회상하며 쓴 시라는데요. 지나던 상선에 의해 구조된 서방을 생각하면 안악의 섣들에서는 사치라 생각하고 배가 좌초되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기억을 나란히 시로 담은 부부. 시를 볼 때면 그 힘든 세월을 함께했다는 고마움에 애틋함이 깊어진답니다. 여보, 우리 사랑도에서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삼촌아 잘 살고 서로 따돌리고 생각하면서 이 시로 생각하면서 아끼고 삽시다. 사랑해요. 두 분 오징어 다리처럼 길게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포구에서는 바다 일이 한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려오세요. 어쩌나. 이거는 예. 바닥에 가서로 참장해 주나. 섬 여행에선 마을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도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뭐 하세요? 우리 통발 그들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저희도 같이 따라가도 돼요? 네, 갑시다. 가보라고 하면 가보자. 휴일을 맞아 모처럼 아버지를 도우러 왔다는 아들. 일군 노릇 제대로 해야 할 텐데요. 여기 문어 들으신다. 어? 네? 그만했더니 뭐예요?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 돌문어. 와, 듬직하게 첫 수확부터 제대로 잡아올립니다. 와, 잠깐. 슬슬 올라오는 걸 보니 아드님 자주 오셔야겠는데요. 군수 봐라, 군수 이거. 뭐예요? 군수. 군수? 군수. 군수. 식성이 전복 먹는 거를 먹으니까 영양가 좋다고. 바다의 달팽이라 불리는 남해의 보물 군소까지 올라왔네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네.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오니까 어떠세요?
아버님 해가지고 돈을 주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아버님 뭐 건강에 있어.